중국에서는 어느 한 도시가 성탄절이 되면은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한 10만 명이 나온대요. 너무 큰 도시긴 하지만 그렇게 성탄절을 모두가 축제로 지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각 곳곳에서 성탄절을 축제로 지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이 예수님 달력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1년이 되었다고 쓰는 이 서기력이 전 세계 모두 공통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자,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교구장님이시고 직분자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것을 들을 때, 아, 그렇네요. 이해가 됩니다 하고 바로 수긍하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잘 대응이 되든가요? 아니면 말문이 막혀버립니까? 예. 참 말문이 막혀버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에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 성령으로 잉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대요. 이런 정말 상식을 벗어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것을 전할 때, 아멘 반응할 때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걸 우리 함께 살펴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전에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사도행전에서 우리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왜요? 무섭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한 거죠. 이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 생명이 끝나면 내 생명도 같이 끝나겠다. 아는 척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란 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는 이 살고 죽음에 생명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그 열정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천 명, 삼천 명, 오천 명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만한 사람이 믿게 된 거죠.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과정을 생각해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예, 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이게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예,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거죠. 세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확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부활 받잖아요.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괜찮아. 다시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잠깐 저 영원한 곳에서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 그냥 가득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그런 믿음 또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 믿게 된 거죠. 예. 우리는 어때요? 이 베드로처럼 아, 나 이 전하다가 죽어도 좋아 하면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합니까? 어때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전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그러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래전에 개척할 때 어떤 성도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1990년대 말이죠. 그때 어떤 분이 한국에 가서 전기밥솥을 사왔대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중국에서는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냉장고도 없었대요. 예,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밥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 떼고 했죠. 그죠? 그럼 아침, 점심, 저녁 그 밥 한 끼 세 끼 한다고 불 떼고 그냥 거기 앞에 시간을 보내고 뜸도 들여야 되고 맛있게 해야 되고 고슬고슬하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왜 지냐 되냐 막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전기밥솥을 사서 쌀만 쌀을 씻어서 얹어놓고 단추만 누르니까 밥이 너무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전기밥솥 사야 된다. 이거는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고 본인만 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열정이 많아요.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 이거 밥 해놓고 여성분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꽃이라도 이 전기밥솥 사세요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전기밥솥 샀대요. 이렇게 내가 전기밥솥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렇게 선전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좋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음이 그 정도로 좋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얼마나 절대 진리인데요. 얼마나 좋은 진리를 우리는 전기밥솥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전기밥솥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진리가 이해가 되는가? 사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서 또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척을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 그런가? 뭐 이런데 어떻게 상대방이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열정으로 끌어올라야지 그것을 듣는 사람도 혹한다는 거죠. 영업을 잘하는 영업사원의 최고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잘 팔아요. 영업을 잘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예, 차고 넘치고
끌어넘치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어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는데도 또 어떻게 잘 전달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도통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들었어요. 나는 믿어요. 나만 아는데 그것을 풀어서 남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감동이 되도록 설득이 되도록 예, 전달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해요. 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에서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예,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굉장한 열매가 있었고요. 이 베드로는 너무나 같이 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고 들은 것이 이것이 잘 전달이 됐잖아요.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전할 것을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과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고 끝나는지, 예, 아니면은 이 베드로와 같이 열정과 충만함과 준비됨으로 인하여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것이 복음의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의 관계에서 탄생한 분이라면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이 요셉의 정자를 받아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지만 막 이해하는 척을 합니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만 가도 막 전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은혜가 전염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해가 될똥 말똥,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전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하면 어찌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예. 물론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은 겉으로 막 열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100에 100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도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아멘! 100%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이해가 되나요? 글쎄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그런 반응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본인이 탄생할 때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늘 얘기를 했던 게 생명체의 가장 엄마 뱃속에서 생명체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될 때 생기는 그 생명체의 크기가 깨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참깨 한 알보다 적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조그만 것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열 달 동안 이게 배가 불룩해지면서 나와서 응애 하고 아기를 태어난 우리였어요.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다니면서 이런 그냥 이런 신체가 큰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이 과정 어떤 과정으로 이 뼈가 자라고 머리카락이 커지면 이 세포가 늘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우리 몰라요. 배고프면 밥 먹고 성질나면 화 부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필요하니까 돈 벌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존재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아기가 내 뱃속에서 생겼을 때 몇 날이 지나면 야 머리가 생겼을 거고 몇 날이 지나면은 다리가 생겼을 것이고 어떻게 세포가 분열이 돼서 요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빡빡빡빡 늘어나는지 다 아십니까? 모르죠. 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내 머리로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사와 과학자가 막 현미경으로 보고 분석하고 아기 있는 상태를 막 초음파로 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보여주니까 아우 뭐 3개월 땐 요러네 6개월 땐 요러네 그러니까 알죠. 배워서 알죠.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이 신비한 진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 다 모르고 사는데 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것만 하나 이거는 틀렸다 옳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저기가 있는지요.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시작하게 하고 거두어 가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 일반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생겨지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다 그렇게 되어는 일반 법칙인데요.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 만드는 게 생명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동차 공장에서요. 공장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수많은 차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뭐 아반떼, 소나타, 뭐 현대에서는 막 그런 차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다가 그거하고 다른 특별하게 생긴 아주 특별한 차를 하나 따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차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일반적인 법칙과 원리로 사람을 이렇게 생산해내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드셨습니다. 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긴 하는 그런 예,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들 물리치고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백의 백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은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어야지 되는 거죠. 예,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드러난 사람이 누군지요?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거는 요셉이 봤을 때 어떤 일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죠. 왜냐면 본인이 알잖아요. 어, 나는 마리아 손도 안 잡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분명히 간음했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이 사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리아. 내가 그러면은 이 약혼은 안 된다. 파혼하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파혼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요? 간음한 사람은 예,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참 마리아에 대한 정이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가 불쌍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 조용히 불러서 약혼만 파기를 하면서 이거는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예,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릅니다. 자, 요셉은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 구약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예, 이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얘기는 네 지금 태어날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어우, 너무 그냥 놀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성경에만 보던 일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예, 정말 놀랬겠지만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려왔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을 요셉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죠? 가장 당사자잖아요. 가장 당사자가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니까 요셉이 믿었어요. 그 요셉이 믿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를 증명하는 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이 아기가 주께서 잉태하신 예,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알았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말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일 거야. 신화일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추호라도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심령을 단속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하는 자인 내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을 때 내가 이 사실을 전하면 성령께서 어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자가 택할 백성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사람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유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 잘 되는 거요. 예수님 때문에 예, 우리가 중국에 집 사고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겁니까?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녀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을 어찌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전할 때 과연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이잖아요. 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확신해. 차고 넘치면. 예,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냥, 예. 과연 그럴까요? 어쩔까요? 따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전할 때 그 상대방이 그게 믿어집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멘, 아멘, 아멘. 다 믿었잖아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자, 21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예수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상가를 개업한다거나 이러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죠. 왜냐하면 나쁜 거 물러가라고 죄가 없어지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돼지머리를 올렸다는 돼지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날마다 죽어버리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대신에 뭘 제물로 바쳤죠?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백성을 대신해서 그 죄를 피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의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근데 이것이 매번, 맨날 해야 되죠. 무슨 제사 해가지고 끊임없이 연거포 우리가 그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됐죠.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면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값을 지르는 거지 죄가 다른 인류의 죄를 대신 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전하실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예화 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설명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죠?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 육체를 입으셔야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꼭 강조하면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믿음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 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왜 오셨습니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 구원하기 위하여는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이 자리 떠나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서든지 명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야 하면 글쎄 교회 가봐 목사님한테 들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예, 훈련하시고 여러 번 실습하셔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예,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